달이라는 거죠. 하나의 그 메타포, 은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 세 사람, 그러니까 세 개 같은 것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럴 때면 달로 보는 사람도 있겠고 또는 뭐 저걸 그릇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는 뭐 그렇게 형상이 아니면 스피리추얼, 정신적인 무슨 뭐 기호로 볼 수도 있겠고 뭐 지나간 유년기 시절에 뭔가 이렇게 어떤 기호들 그 장면 장면들이 연상돼서 뭐 그게 장면으로 연상되는 것보다도 어떤 그 아이콘이라든가 색깔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떤 그 현장에 다시 그 뭔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커먼센스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. 왜 그러냐면 A와 B와 C의 어떤 그 관객에 나오는 그 정보를 제가 만들게 돌출시킬 수 있는 거죠. 어떤 그 개념을 차라리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돌출시킬 수 있는 거죠. 뭔가 그런 게 재미있어요, 저는. 그래서 그렇게 봤지만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읽힐 수가 있죠.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 작품 넥스트에 내 작품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